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주말인 오늘 비가 내리고 쌀쌀한 날씨에도 도내 축제장에는 나들이 인파가 몰렸습니다. 오늘 전주 낮 최고 기온이 14도, 평년보다 5도가량 낮은 가운데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와 전주 비빔밥축제, 전주 충경로의 차 없는 거리 행사에는 주말을 맞아 나들이를 나온 가족, 연인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은 내일도 오늘처럼 15도 안팎의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밤부터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최근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공개되면서 전국적으로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대책에 사립유치원장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최근 도내에서 폐원 의사를 밝힌 유치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내년에 원아를 모집하지 않겠다고 학부모들에게 알린 전국의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최근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공개되고 정부의 종합대책이 나온 뒤 도교육청을 통해 파악된 명단입니다. 도내에서는 전주 두 곳, 익산 한 곳이 학부모 등에게 폐원을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대는 자신이 없어요. 무엇보다도 제 건강에 제가 20년째인데 22일 날 부모들 오시라고 해서 티켓을 다 보여드렸어요. 후원실을 작년부터 다 내는 것도 다. 교육부는 앞서 발표한 종합대책에서 일방적으로 원아 모집을 중단하거나 폐원, 휴원하는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이전부터 폐원을 고려해온 만큼 이번 사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들 유치원의 폐원 신청은 도교육청에 아직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폐원 유치원 명단 공개가 성급했다는 입장입니다. 오래전부터 원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폐원 문의를 해왔던 것인 것 같아요. 이 사태와는 시간이 엄청 걸렸는지 알고 있습니다. 배고파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비리 유치원의 명단 공개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여론의 문매를 맞아왔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이라고 주장하는 유치원과 도교육청. 하지만 아이를 맡긴 학부모들로서는 다른 유치원을 알아봐야 하는 불편은 물론 또다시 폐원하는 유치원이 생기지 않을까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성과보고회가 오늘 오후 도청 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보고회에서는 지난해 겨울과 올 여름 미국과 중국 등에서 해외연수를 마친 초중대학생 822명에게 수료증과 표창이 수여되고 체험 수기가 발표됐습니다.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은 매년 도내 초중대학생을 선발해 영어권과 중국에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정읍시 내장산 주차장 출구에서 51살 이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지나가던 37살 김모 씨 등을 치어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이 씨가 주차장을 빠져나오다 다른 차량에 부딪힌 뒤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사흘째인 오늘 전라북도는 금메달 13개를 추가했습니다. 전북은 육상 간판인 전민재와 펜싱 류은환 등 13개의 금메달을 목에 거는 등 32개의 메달을 따내며 종합득점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는 모레 마무리되며 익산 종합운동장에서 폐막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도내 프로 구단들의 홈경기가 내일 잇따라 열립니다. 리그 우승을 확정지은 전북현대는 내일 오후 4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수원FC를 상대로 상위팀끼리 맞붙는 스플릿 라운드 첫 경기를 갖습니다. 리그 초반 선전을 펼치고 있는 전주 KCC도 내일 오후 3시 임시 홈구장인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부산 KT와 첫 시즌 대결을 벌입니다. 도내 상용차 수출 실적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 지역 화물 자동차 수출은 1년 전과 비교해 22.1% 감소하고 부품 수출도 9.2% 줄었습니다. 협회는 국산 화물차가 북미와 유럽 시장 경쟁에서 밀리고 중앙아시아, 동남아도 수요가 줄면서 수출 부진이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운용 책임자 공모가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방 이전으로 인재 이탈이 우려된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과 달리 최근 마감된 주식운용실장 공개 모집에
24명이 지원해 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